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거센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아주 거셌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7%대 하락했고 코스닥은 1.6% 넘게 하락하면서 중소형 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게다가 어제 금융당국의 규제 여파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2조 원이나 증발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수급 변동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악화까지 여러분들이 좀 견뎌내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도 하락했고 나스닥이 0.57%대 떨어지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 오늘자 우리 시장에 좀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연준이 베이지북 발표에 따라서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자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실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모빌리티 원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모빌리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내 최강자들이 한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차전지 소재 대표 기업을 향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소재로 어떻게 대표 기업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포스코 케미칼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에서는 규제 우려 때문에 크게 하락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대응을 좀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모빌리티 원팀입니다. 현대차와 KT 그리고 카카오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국내 굴지 IT 기업들이 손을 잡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이 어벤져스 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도 또 크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또 시장에 더해진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섹터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사실상 이렇다 할 모멘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정중동의 어떤 그 산업별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좀 인지하시고 이에 대비한 전략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물론 급격한 시세의 변동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중동의 상황으로 조용한 가운데 슬그머니 슬그머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내 이렇다 할 충격적인 모멘텀, 서프라이즈성 모멘텀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과거 뭐 2차 전지랄지 아니면 과거 5G 통신이랄지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 계속되는 시장 내의 관심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시세의 폭발 과정을 분명히 수반 내지는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적으로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최근 시장 내에서 그리고 한동안 시장 내에서 꾸준하게 시장의 관심
그리고 어떤 그, 그 서로 간 어떤 그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한 것,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자율주행 산업협회 출범 아마도 이번 달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지난달 자율주행 산업협회 창립총회가 열렸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종 업종 과거에는 어떤 그 주도하는 회사 완성차면 완성차 아니면 IT 업계면 IT 업계 주도하는 회사가 알아서 M&A를 하고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그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어떤 그 플랫폼 내지는 멍석을 깔아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협력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점. 완성차와 그다음에 부품 회사 그리고 통신 회사, IT 반도체 회사 여기에 지도를 비롯한 어떤 그 관제를 비롯한 서비스 기업들까지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자율주행 산업 협회 회원사로 입회를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업 과정을 구체화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형성되었다라는 점. 여기에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 60여 개사 정도 참여할 것 같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당연히 참석하고요. KT나 카카오, 소카를 비롯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실상 뭐 로펌이랄지, 대학이랄지, 연구기관이랄지 또 하나 보험회사들까지도 자율주행산업협회에 가입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이 부분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자율주행 시장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초보 단계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2025년, 2030년, 2035년 긴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내년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로봇 택시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야심찬 계획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자율주행 시장, 일단 시장 규모 2035년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1.1조 달러,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80%에 가까운 그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KPMG 전망입니다. 2030년 신차의 50% 이상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레벨 3 단계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시에만 급격한 비상 상황이 돌발 시에만 운전자가 운전을 개입하는 그런 상황. 물론 레벨 4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안 하고 비상시까지도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을 제어하는 이게 바로 로보택시가 되겠죠. 2023년 과연 로보택시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상당히 그 가능성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율주행 수준 조금 좀 미약합니다. 다들 알고 뭐 레벨 2단계 정도 결국 뭐 오토파일럿 기능이랄지 뭐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시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역시 레벨 2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FSD 이 부분도 여전히 조금 좀 발전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3단계에 상당히 가까운 여전히 2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만 자율주행 기술 탑재,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피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랄지, 인텔이랄지, 애플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영역은 뭐니 해도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 데이터 기반이 되고 있는 지도 기술이랄지 구글은 웨이모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인텔은 모빌아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애플은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프로젝트 타이탄이죠. 그 전기자동차는 그냥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일사쌍피를 노리는 그런 애플 컴퓨터의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씩 쫓아가다가는 빠른 시간 안에 떨어잡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을 동시 추구하는 그런 프로젝트 타이탄을 한창 지금 가열차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랄지 LG전자 역시 상당히 중요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찾고 있다라는 점. 중심점에 잡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이랄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과 연구 쪽에 향후 한 25조 원가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었고요. LG전자 전장 부품과 더 나아가서 그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내에서의 엔터테인먼트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 개발을 위한 노력 앞으로 상당 부분 그들의 핵심 성장 동력 1순위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카카오 회사가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어떤 그 원팀 구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KM,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파트너, 해외 파트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관계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오토노머스 A2G랄지, A2Z랄지, 아니면 SWM이랄지, 토르드라이브랄지. 그리고 해외 파트너에는 콘티넨탈이라는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명한 것. 델타 변이와 백신,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실적. 이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따른 혼조 양상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를 언택트 관련주가 올랐다면 하루는 컨택트 관련주가 오르게 되고 물론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언택트, 컨택트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있으니까 컨택트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유동성과 관련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이 다시금 재부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언택트 관련주들, 기술주 중심의 언택트 관련주들의 하락이 역시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 분명한 것, 기술주와 금융주 역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조용히 티나지 않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어떤 그 산업이 분명히 있다.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혼조장세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심 부분, 이 관심의 끈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 꼭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 분명하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유동성의 정상화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언택트 쏠림, 컨택트 쏠림 이런 부분 따로따로 움직임 없이 언택트와 컨택트가 서로 간에 키맞추기, 밸류에이션 양상에서의 키맞추기 상황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들 좀 지켜보시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어떤 그 시장 내 테마 관련군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혼조 상황에서의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모였고 또 출범도 한다고 하죠. 산업협회를. 지금 시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정말 이 섹터에 투자하면 좋을까 하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최고치 경신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는 0.5%대 좀 조정받았고 미국에서도 이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빠졌고 또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시장 오늘 또 동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옵션 만기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뉴욕 증시의 하락 영향을 또 오늘 또 받는다면 어제 하락세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먼저 미국장 흐름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미국장 아침까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 한 가지.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사실상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금은 좀 강한 매파적인 발언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불안감이 크게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양상. 그렇게 되면서 오후장, 오전장에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무려 0.6%에 가까운 나스닥의 하락이 나타났다. 이건 너무나 어찌 보면 조금 좀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나스닥의 하락 부분은 어찌 보면 서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은 금리라든지 유동성이 축소하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미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분보다는 현재 안전자산에 오히려 투자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중심의 그 시장 하락이 크게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어제 크게 영향을 줬던 것 두 가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재부각됐다라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시장 내 최악의 그동안은 이 부분은 사실상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평가로 오히려 조금 역설적인 그런 평가가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 시장의 상승 엔진이 사실상 계속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민감주 그리고 컨택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호텔 항공 서비스 여기에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경기 민감 소재주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테이퍼링 이슈도 재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술 중심에 빅테크와 언택트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애플과 페이스북이 각각 1%와 1.2% 하락하는 그런 모습. 통상적으로는요, 지난주까지는 언택트와 컨택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하락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델타 변이라는 우려감도 시장 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테이퍼링 이슈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과거 돌아보게 된다면 델타 변이 확산이 오히려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역설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그 촉발제로서 영향을 분명히 행사했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방향이었다라는 부분. 근데 분명한 것. 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장 내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면 좋을까? 결국은 이슈별 차별화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유동성 이슈, 물 밑에 가라앉은 이슈가 아닙니다. 언제든 시장으로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여기에는 기술주와 금융주 간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이슈 여전히 계속됩니다.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주의 어떤 그 상반된 움직임. 백신 불균형에 따른 생산 부족과 공급 부족 상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의까지 영향.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그 시비 교차 부분 분명히 나타난다. G2 성장성 이슈도 분명히 있죠. 미국향, 중국향, 특히나 최근
중국의 산업별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 사실상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 이슈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게임 산업 규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된 규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미국향과 중국향 분명히 나눌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모멘텀 이슈라는 부분 있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슈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 애플 아이폰 13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 새로운 자동차들의 발표 이런 부분 역시 시장 내 새로운 큰 이슈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모멘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팀, 모빌리티 원팀과 관련된 부분 역시 한국 정부가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슈퍼 예산 내년도 슈퍼 604조를 넘어서는 그런 슈퍼 예산과 관련된 어느 쪽에 더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 시장 코로나라는 이슈, 백신이라는 이슈, 유동성이라는 이슈, 그리고 3분기 실적이라는 이슈, 모멘텀 피크아웃 가능성, 혼돈 장세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오늘 이 주식을 샀다고 내일도 이 주식이 좋으란 법은 없지 않을까. 계속되는 어떤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 순환매 양상. 계속되는 오늘 좋다가도 내일 나쁠 수 있는. 그리고 얘기는 결국은 짧게 단기 대응 위주로. 하지만 시장 물밑에서 변하고 있는 시장 내 트렌드의 변화는 조금씩 계속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테이퍼링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연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은 여전하지만 경제 봉쇄는 제한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3분기 실적 전망치,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3분기 실적 전망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애널리스트 전망치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결국 내구 소비재나 경기 소재나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소비 증가와 관련된 이런 업종군에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기술주와 금융주가 좀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인상 깊었습니다.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체크하시면서 오늘자 도움 되시는 말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을 향해라고 나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있고 이 최근에는 회사채를 모집하는데 6배나 자금이 몰려서 또 흥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 반영될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조정시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3월에도 드렸고요. 5월에도 드렸고요.
그리고 금번 LG화학의 화재 이슈권 때문에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월요일과 화요일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는 완성 배터리 업체에 집중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5월 달에는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소재 개발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소재 쪽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 접어들면서는 이제는 완성 배터리도 소재 쪽도 모두 다 열어놓고 현재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 또는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우상향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3월, 5월에 이어 9월달 드리면서 오늘은 포스코 케미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대표 기업을 향해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9월 8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그리고 8월 6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 두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포스코 케미컬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작전 리포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은 매화물 부문과 에너지 소재 부문으로 사업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화물은 철광과 관련된 쪽이죠. 고온에서도 화학적 성질과 강도를 유지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생석회 판매도 있는데요. 제철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와 그리고 반응도를 높이기는 원료가 된다라고 생석회 보시면 좋겠고요. 철강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부문으로 넘어오면 2010년도 LS엠트론의 2차전지 음극재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 들어서는 포스코 ESM의 흡수 합병을 통해서 양극재 사업 부문까지도 편입을 시켰습니다. 2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우와라는 말이 한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에너지 소재 부문은 34%, 그중에서 양극재 22%, 음극재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철강적으로 분류가 되는 내화물 그리고 생석회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66%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34% 내외, 내화물 쪽으로는 66% 내외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포스코 케미컬이 앞으로는 이 에너지 부분, 양극재와 음극재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는 캐시카우,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성장 동력 미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케미컬의 성장 동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로서 시장 성장에 따른 전기차 확대 그리고 배터리 확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는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음극재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30% 5년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을 본다면 20년도 1819억 원에서 25년도 6630억 원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음극재는 규모의 경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경쟁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들이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극재 생산 능력도 앞으로 조금 강하게 빠르게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20년도 4.4만 톤, 25년도 17만 톤, 30년도 26만 톤까지 급격하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매출액은 20년도 대비 25년도가 되면 1조 원까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35%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는 음극재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 마찬가지로 이어질 텐데 전기자동차 EV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음극재 매출도 20년도에는 3,514억 원에서 25년도에는 5조를 돌파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1%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년도 4만 톤 규모에서 25년도 27만 톤, 30년도 4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럼에 따라서 양극재 매출이 2030년도가 되면 2020년도 대비 21배나 증가한 7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2030년도까지 뭐 지금 몇 배야? 라는 21배라고 되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현재 상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9,611억 원 규모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규모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문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이 21년도 남은 투자 금액이 3,883억 원이고요. 22년도에는 2,916억 원, 23년도에는 230억 원, 3년간 총 7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올해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하고요. 3년간 앞으로도 7천억 이상의 투자 규모를 계획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수치다라는 말씀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럼 모 회사는 포스코가 되겠죠. 실적은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그리고 유가 등에 연동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특별한 경기 악화나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조강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생산량이 유지되고 있는 그 포스코의 그 로라고 하죠. 그 철강 로를 세울 수 없는 그쪽으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반도체 시장, 반도체 라인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 로의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성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로는 충분하다. 매출 비중은 약 35 정도의 에너지 부분과 65 정도의 이 철강 쪽 섹터 에너지 부분이 에너지 부분은 35 그리고 철강 쪽 내화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 비중이 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본다면 3분기에는 매출액은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7.2%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전체 매출액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매출액은 2조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의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9%에 달하는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7.3%로 3분기 대비 다소 높을 수 있는 21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매출액 27%, 25%, 42% 올해, 내년, 후년도 따박따박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142%, 28%, 44%. 당기순이익도 369%, 20%, 37%. 현재 주가상, 차트상 주가가 다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일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추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추세 바닥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무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04%에서 올해 상반기 47%,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보율은 3,181%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올해 상반기 5,901%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유보금은 2조 2,800억 원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솔브레인과 마찬가지로 유보율, 유보금은 높아지고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 재무 건전성까지 확보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조금 돼가고 있어서 짧게나마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신한금투 리포트에서는 빅픽처가 그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느 빅픽처인가라고 탁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한 음극재 사업 부문의 연료 공급 추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료 공급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다면 안정적인 원료 공급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대규모 캐파, 증설, 확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사에서 음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시너지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컬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본 분석 내용과 리포트의 내용 그리고 저의 분석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하반기 재차 확인되는 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한 기업으로 오늘 포스코 케미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시 보기 영상과 리포트 전문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케미컬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까지 섭렵하려는 움직임인데 최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62%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 확실하게 챙겨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이 이야기들 방송 외에 다시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분석이신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분석의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주현 위원님은 또 차트 분석의 신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장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14% 수익률 챙겨가면서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요. 서암기계공업 15% 챙겨갔습니다. CJ E&M도 26%라는 큰 수익률로 목표 가격 18만 원에 도달했고 YJM게임즈 7월 12일에 편입됐습니다. 16.9%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가 수익률 32.8%로 가장 큰 폭의 수익률 얻어갔고요. 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광주 신세계가 10%대 수익을 얻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약수익권 챙기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다시 한번 장이 두 번째 장에 나왔는데 현대 코퍼레이션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장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장입니다. 대웅제약 지금 수익률, 손실률 조금 줄여가고 있고 CJ E&M과 삼강 M&T도 마이너스 0%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익률 두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급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금융당국과 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여파로 인해서 이 핀테크 기업들이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였죠. 네이버도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7.8%, 카카오는 무려 10%나 떨어졌는데 이 시가총액에서 3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 종목들이 이렇게 큰 으로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자 대응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 사실 뭐 이번에 좀 정부에서 규제가 나온 거는 왜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를 때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정도로, 의심이 좀, 들긴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음모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기업들 규제하는 부분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공용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불러다 놓고 청문회하면서 기업들을 마구 때렸었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독과점적인 지위나 아니면 이제 뭐 골목 상권 침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이 커야지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 이익들을 사회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사실 공산당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규제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보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이 주식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이렇게 경기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 따졌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연히 규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는 결코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는 국내에서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 인터넷 서비스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글로벌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덩치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가적인 측면 카카오는 조정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업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뭐 소통 보고 놀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규제로 좀 큰 폭의 시장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상승세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트렌드 하단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일단 열어두시고 12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12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고 비중이 적다고 하면 내려왔을 때 또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봐도 좋겠지만 만약 고정권에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저는 일단 손절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활용을 해서 손절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점 구간들 연결하게 되면 어저께 저점을 잡았던 구간이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 하단 부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괜찮아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지지 라인들이 조금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앞쪽에 이제 올 작년에 한 여름쯤에 만들어졌던 고점이 올해 들어서 저점으로 활용이 되었었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어저께 이제 저점 자리가 결국 올 초 2월이나 3월 정도에 고점 만들어진 부분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인과 기관들의 이제 쌍끌이 매도세 굉장히 좀 크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인 연속성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40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권에 놓고 좀 지켜보신다면 반등 정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5파 상승이 나왔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폭의 5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명확하게 파동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네이버와 카카오 한참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고 했을 때 이야기 드렸을 때 카카오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뭐 1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뭐 카카오가 좋냐 네이버가 좋냐 그거는 뭐 취향에 맡기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생각을 한다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상장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던 만큼 조정기를 거칠 수 있는 게 카카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 좀 세워주셨고 카카오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이버는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들고 계신 분들 그에 맞게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카카오가 좀 조정 기간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다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서 한번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 좀 챙겨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